자는 것 깨안 나. 실례해서 미안하다 하는 까이. 다른 게 아니고 내 니한테 뭐 좀 한 가지 의논하려고 전화했다. 경우가 차라리 자수하겠다 큰한데 어쩌지? 아마 지금쯤 경찰서로 가고 있을 낀데. 혜비가 말 안 듣는 자식 해줄 수도 있다. 니네한테 맞아볼래? 재수도 말 안 들어가 어젯밤 내한테 뒤지게 맞았다. 비켜요. 내가 알아서 해. 재수도 내 새끼고 걔뭐 니도 내 새끼다. 새끼 하나 감옥살이 시킨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또 한 놈 남았다고 그런데 빵에 보내야겠나? 니 내한테 그 꼴까지 보라케 하겠어 참말로. 이러지 좀 마요 제발요. 못 봐. 내 절대로 못 본다. 그래 다 내 죄다. 다 내 죄로 그리 된 거니까네. 내가 갈 끼다. 내가 가가 내가 했다고 하면 고마인기라. 어디서 승경 아저씨들 왜 좀 잡아가 있어? 왜 좀 고마 잡아가 있어? 할게. 아, 건드리지 말고 취소! 일단 가봐라. 내일 아들이 모시러 갑니다.
와, 이제 왔노. 병원에 퍼뜩 가보거라. 모르셨습니까?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투입해왔던데요. 의식이 돌아오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만도 만성 다발성 형아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뭔데? 만성적 다발성 형아증이라 하는 기는 그런 소리 아무래도 모르고! 저 여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 엄마는 서울병원에서 이미 다발성 경화증이라 하는 확진을 받아가 있는 상태더라고. 그 초진환 병원에 알아보이기네. 예전에 병원 기록을 가지고 찾아왔더라 하던데. 경원이가 알고 있나? 몰랐습니다. 몰랐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경원아. 어떻게 하면 낫는 거야? 나도 신경외과 조금 몰라. 재민 엄마 검사한 신경외과 과장님 말씀으론 환자에 따라선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기도 하지만 현재까진 별 치료법이 없대. 재민 엄마는 그동안 병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물을 여태 투약해왔는데 이젠 그것도 듣질 않게 된 거고. 그러니까 죽어? 야, 벌써 손해하고 감내가 굳어져가고 있는 기라. 이러다 보면 호흡도 점점 멈춰지고. 경호야,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싶다. 드라마 괜찮은 사람이야에서 헌데이 최적 아픔을 대변하는 분.